최근에 온라인에서 관심이 많았던 게 있는데, 한 컴퓨터 운영체제 날씨 예보가 이번 7월에 사흘 정도 빼고는 다 비가 내린다고 예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약열치가 이런 단기적인 예보 안에서 흐리고, 비가 오는 단기적인 기상현상을 예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정보성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종의 새로운 시도라고 이해를 해야 하겠으며, 이게 어떤 정보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10일 동안의 일기 예측을 하고 있는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의 오늘 6월 27일 화요일부터 10일간의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27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한국 전역에 내리던 비는 오전 11시부터는 소강 상태가 되다가 다시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만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28일 수요일에도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오후부터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전국적으로 비가 산발적으로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28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는 비가 그치겠으며 하지만, 중국 산동반도와 랴오닝반도에서 온 저기압 강수대로 인하여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는 서해안 지역 서울과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으며, 29일 목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된 비는 30일 금요일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남부 지역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1일 토요일 새벽에는 다시 비는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되겠으며, 토요일 1일 오후부터는 비가 점점 그치다가 저녁에는 모든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후 3월 월요일 오후까지 비가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간간이 약한 비가 내리다가 4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건너온 저기압과 강수대의 영향으로 6일 목요일 새벽까지 전국에서 많은 비가 오다가 6일 목요일 오전에는 소강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을 정리해보면, 27일부터 7월 6일 새벽까지 비가 한국에 계속 오다 멈추기를 반복하다가 6일 목요일 오전부터 비가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7월 6일까지 비가 내리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계속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상청 역시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고, 다만 미국 기상청은 7월 6일 목요일에도 비가 계속 수도권에 많이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